당신 이런 마음 씀씀이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 거잖아요. 여보, 나영 엄마, 우리 미자 씨, 내가 옆에서 이렇게 버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긴 말 하지 말고 나만 믿어요.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여보. 나영이 결혼, 누가 뭐래도 당신이 축복해주고, 그리고 나만 믿고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. 알았어요? 근데 이 집에는 무슨 코를 이렇게 심하게 골아? 나 내일 회사도 일찍 나가야 되는데. 정말 미치겠네. 석순아, 안 일어나. 지금이 몇 시인데 이 집에야? 없네. 욕조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나? 샤워 커튼도 없고 물이 이리저리 다 튈 텐데. 여기는 춥겠다. 샤워하려면. 안 일어나지? 지금이 몇 시인데? 나 어제 저녁도 못 먹어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. 배고파. 다들 아침을 안 먹나? 나는 밥 먹어야 되는데. 내가 그냥 밥을 할까? 있어봐. 도대체 쌀이 어디 있는 거야? 응? 아니, 이 시간에 채원애미가 벌써 일어났나? 시간에 뭘 하냐? 어머, 벌써 밥을 안 쳤어? 예, 아니 아무도 안 일어나셔서요. 저는 아침을 꼭 밥으로 먹어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. 그래? 아유 예, 너 그거 정말 마음에 든다. 나도 그렇다. 저기 아침에 고기를 안 넣어주면은 하루에 종일 힘이 딸려. 예. 아 근데 왜 이 시간까지 아무도 안 일어나세요? 나 말고는 우리 식구 아침 먹는 사람 아무도 없다. 아유, 재원애미 하루 웬 종일 그냥 식당에서 시달리는데 나 아침 때문에 깨울 수도 없고 말이야. 재원이하고 석순이 그것들은 코앞에 닥쳐야 일어날까 말까야. 그러면 안 되죠. 아니 오빠나 석순이나 회사 나가서 점심시간 때까지 기다리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아침은 꼭 먹고 나가야죠. 아유 내 말이 그 말 아니냐. 아 그거 10분만 일찍 일어나가지고 말이지 할머니가 차려놓은 거 먹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 이것에 힘이 들어. 응? 그러니까요 할머니. 저는 오빠가 아침 안 먹고 다니는지 몰랐어요. 아침 먹고 다니면 하루 종일 할머니 얼마나 든든한데요.